오케이, 혜원이. 보자. 오케이. 혜원이가 오늘 복화 2에 14. 2에 14. 문장하고 단어. 오케이. 과제 모두 제출했네요. 자,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어떤 게 얼마나 많은지. 오케이, 개수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치. How many people are there? 오케이, 그래서 How many의 뜻은 얼마나 많은이란 뜻이고, 여기 뒤에 people의 뜻이 사람들이니까 여기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의 뜻은 뭐뭐가 있다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뭐가 있다가 아니고 뭐뭐가 있니? 라고 묻는 말이죠. 네. 그래서 there are 하고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Are there. Are there. There are 하고 are there 하고 누가 묻는 느낌 들어요? Are there. 그러니까 there are 있다라는 표현을 있니 하고 싶으면 there are there 하면 있니? 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대답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Nine. 오케이. 뭐가 생략됐냐? 아홉 명의 사람들이 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생략된 말 다 쓰면 뭐가 되느냐? There are people. 이게 생략된 거예요.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식 표현은 뭐다? There are nine people. There are nine people. 에서 뭐가 궁금했냐? Nine이 궁금했던 거야. 그럼 nine은 뜻이 9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얼마나 많은이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요게 뭐로 바뀌어서 how many로 바뀌고요. 그리고 how many 뒤에 있는 nine 뒤에 있던 people까지 끌고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 many people 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There 를 묻는 느낌인 are there. are there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라는 질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 대답에 생략된 말 넣어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There are four people. 그렇지, there are four people. Four. 오케이, 계속해서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오케이, 여기에 저 이 lion은 무슨 씨예요? 어떤 동물의 에?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씨? 이름 씨예요. 하다 씨 아니에요. 오케이. 어떤 것이라고도 합니다. How many 뒤에 셀 수 있는 것을 집어넣으면 그 녀석의 개수를 뭐 만약에 상자가 몇 개 있니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many boxes are there? 책이 몇 권인지 궁금하면 books. 여기서부터 How many books are there? 여자 아이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How many girls are there? 그렇지. 남자 아이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How many boys are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연말이 있는지 생략된 말 넣어서 There are two lions. 그렇지. There are two lions. Two. 오케이. 계속해서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그랬더니 There are seven monkeys. There are seven monkeys. 그렇지. There are seven monkeys. 결국 숫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됐으니까 이외에도 오늘 숫자가 많이 나와요. 8 같은 거 이런 거 쓰기 좀 까다롭죠. 12, 13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18에 까먹었다.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